야생화를 사랑하는 오완석입니다. 오늘은 야생화의 신비 79편으로 가시박 편을 보내드립니다. 가시박, 분류, 현화식물문, 목련강, 비비꽃목, 박과, 가시박속, 학명, 히소스, 앵글라투스 L, 분포국가, 한국, 일본, 유럽, 호주, 북미, 꽃말, 기다림. 가시박은 강가나 길가에 자라는 덩쿨성 한해살이 풀이다. 줄기는 길이가 4에서 8m에 이르며 각이 지고 연한 털이 빽빽하게 난다. 3에서 4 갈래로 갈라진 넝쿨손이 다른 물체를 감으며 기어오른다. 잎은 어긋나며 잇몸은 거의 원형으로 5에서 7 갈래로 갈라지며 폭 8에서 12cm이다. 꽃은 6월에서 9월에 핀다. 숯꽃은 누런 흰색, 잎 겨드랑이에서 나온 통상꽃차례 달리며 화가는 다섯 갈래로 갈라진다. 안꽃은 연한 녹색, 잎 겨드랑이에서 머리 모양으로 달리고 열매는 장과 3에서 10개가 둥글게 모여나며 흰색 가시로 덮여있다. 북미 원산의 기화식물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일본, 유럽, 호주에 기화되었다. 북미 원산의 기화식물로 농가에서는 박과 식물 접목에 사용되기도 하며 수박, 오이 등을 특허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고 강둑을 따라 습한 지역에서 분포하는데 특히 한강 권역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이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야생화의 신비 80편을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